그 분야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네. 너도 할 수 있어.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너의 열정과 의지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내가 책 속에 이렇게 이렇게 단계로 다 이렇게 해놨어. 그걸 보고 하나씩 따라왔는데 그런 책들은 솔직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이들. 네. 근데 약간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는 주변에서는 오히려 왜 굳이 그런 걸 하려고 하니 그렇게 너가 아무리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이미 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다.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더라. 그게 어떤 얘기였나요? 일단은 네.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분야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네. 너도 할 수 있어.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너의 열정과 의지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네. 할 수 있고 또 내가 책 속에 이렇게 이렇게 단계로 다 이렇게 해놨어. 그걸 보고 하나씩 따라오면 돼. 그런 책들은 솔직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이들. 네. 근데 약간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는 주변에서는 오히려 왜 굳이 그런 걸 하려고 하니 그렇게 너가 아무리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이미 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겠다. 왜냐면 그분들은 그 꿈을 잃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구를 보니까 약간 성공한 사람들은 약간 긍정의 언어로서 비슷한 그 요건으로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라, 뭐 독서해라, 글을 써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라. 도덕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약간 실패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다 찾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꿈을 이룬 꿈쟁이들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오히려 이렇게 된 사람, 물론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너무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책 속에서는 계속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욱더 그런 책에 많이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꿈을 꾸면 다 이룰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네. 예전에는 좀 의심도 했죠. 과연 될까? 될까? 네. 첫 책 낼 때도 이게 될까? 될까? 네.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상향된 삶을 산 게 지금 한 거의 6년차, 7년차 계속적으로 됐거든요. 슬럼프 없이 네. 2017년부터는 거의 우상향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룰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 힘을 토대로 해서 과거의 5년보다 앞으로의 5년이 더욱더 기대가 솔직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해봤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진 강점이 또 있거든요. 네. 강점과 관련된 책을 읽고 관련된 이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기부여 받고 또 나만의 콘텐츠로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죠. 작가님이 이제 매일 작은 성공 세 가지를 정리해서 이제 쓰는 거죠? 네. 이거 쓰면은 이게 어떻게 쓰는 거고 왜 쓰는 거고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일단은 그 작은 성공이라는 말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내가 잘한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오늘 있었던 것 중에서 더 많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근데 이 세 가지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정이라고 봤을 때 내가 가족을 위해 뭐 설거지를 했다,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 뭐 이런 것조차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못한 거를 생각을 하고 네. 잘한 거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스펜서 존슨의 라는 책에 네. 방금 제가 한 문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구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그 문구를 접하고 나서 그 뒤로는 어떻게 했냐, 내가 잘한 게 뭐지, 네. 오늘 했었던 게 뭐지, 그렇게 보니까 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새벽 기상을 했다, 그것도 네.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정말 한 게 많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내가 이거를 글로 엮고 싶은 것들 네. 세 가지를 뽑아서 네. 오늘의 나를 어떻게 보면 좀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일기 형태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는 이것을 약간 스몰 윈이라고 해서 약간 작은 성공을 계속적으로 누적할 수 있게끔 작은 성공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것은 고스란히 교실에 똑같이 운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할 때도 교실에 네. 적용을 네.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직업정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수첩 하나 주고 너네들이 잘한 거 한번 써볼까? 우리는 이것을 작은 성공 노트라고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 인사했다. 아침에 내가 뭐 밥을 다 먹었다. 이런 네. 것도 괜찮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속 애들이 쌓아가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친구는 거의 1,000개를 넘어서 자기의 성공 노트를 꾸준히 쓴 걸 봤어요.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민도 하게 되죠. 매일 세 가지 정도는 한번 그거 가지고 뭐 감사기를 쓰든 작은 성공 일기를 쓰든 한번 글을 한번 써보면은 중요한 거는 나의 자존감이
일도는 높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문장을? 아, 문장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하는데 네네. 저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오면서 저는 네.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특히 캠 스캐너 활용해서 네. 사진을 막 찍어요. 네. 캠 스캐너에는 날짜별로 이렇게 그 사진 폴더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까 오면서도 뭐 지하철에 지하철로 이렇게 온 것들 사진 찍고 특히 여기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사진 찍고 나중에 또 작가님과도 이렇게 했던 것도 사진 찍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걸 저는 이미지 글쓰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날에 있었던 좋았던 감정이나 네. 그런 글들을 한 편 남기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드를 예를 들어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만남에 대한 짤막한 글이라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프리라이팅으로 해서 라이팅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신기한 게 나는 A만 쓰려고 했는데 A 다시 나오고 B로 네. 가고 C로 가잖아요. 한 편의 글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 느낌을 일단 가지는 게 중요하고 쌓다 보면은 하루를 계속 세 가지만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뭔가 그 이상의 칼럼을 또 쓰는 날도 있어요.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글감이 되고 글감이 책으로 탄생이 또 됩니다. 와. 아, 그럼 이렇게 매일 세 가지씩 쓴 거를 매월 다섯 가지로 줄이는 건가요? 네. 매월 세 가지를 쓰면 90개 나오잖아요. 네네네. 90개를 또 한 번에 90개 중에서 네. 저는 또 다섯 가지를 또 추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추리냐면은 저는 그걸 워렌 버핏이 목표를 달성할 때 15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15개 목표를 다 이렇게 이루려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로 추리거든요. 핵심적으로 추려서 나머지 10개는 빼고 이 다섯 가지를 이룰 수 있도록 뭔가 네. 실천사항을 계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조언하는 네. 문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핵심적으로 잘한 것들 그런 성공한 것들 중에서 또다시 뽑아서 이번 달에 나를 좀 격려해주고 칭찬하기 위해서 네. 한 다섯 가지만 한번 뽑아보자. 이 다섯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칭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월간 미랄샘 이런 식으로 월간 윤종신처럼 나의 한 달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복기를 한번 해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뭐 올해 이번 달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도 또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또 1년이 딱 네. 정리가 또 되죠. 또 이것도 1년 정리를 할 때는 또 이 36개를 또 다 쓰면은 그렇잖아요. 네. 너무 많고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10대 사건이라고 해서 2022년 10대 사건, 2023년 10대 사건 그렇게 이제 연수가 이렇게 차이다 보면은 내가 잘한 것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도달한 성취감들이 되게 있거든요. 저는 그걸 쓰면서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쓰다 보면은 정말 내가 나라는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 가운데 그거와 또 독서랑 연결하고 그거와 글쓰기랑 연결하고 이런 것들 루틴만 돌려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정말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한번 도입해서 저도 하고 있고 네. 아이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작가님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책이 자기 경영 노트잖아요. 작가님이 말씀한 자기 경영이라는 결국에는 읽고 쓰기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읽고 무엇을 쓸 것이냐 이게 결국 하나로 엮어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어딘가에서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샘 김진수입니다. 네네. 왜냐면 그 두 가지가 엄청나게 저한테 주는 그 힘이 근데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간다 여기 또 실천이 있으면 완벽한 삼박자가 어울리겠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게만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해왔어요.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약간 간과할 때가 많죠. 네. 다른 게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다 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최대 하루회를 시작하고 정리하는 우선순위는 항상 읽고 쓰는 삶에 있습니다. 읽고 쓰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정말. 네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앞에서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겠지만 읽기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또 쓰기도 상당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읽고 쓰는 삶이 매일매일 만약에 정말 윤활유처럼 루틴이 만약에 된다면은 정말 저는 삶이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꼭 삶이 변하지 않아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항아리에 불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네. 밖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정말 물방울 하나하나가 막 차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넘치는 임계점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읽고 쓰고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랄샘 자기경영 노트의 저자 김진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